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 칩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회사가 뭐 주가가 그냥 고공행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대만의 강진이 덮쳐가지고 대만 반도체 TSMC가 여러분들 그 초미세공정을 다루는 기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동안 여러분들 만들던 작업들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오늘 재미난 내용이 나오네요. 예. 대만 지진에 한국의 클라우드 기업의 한숨. 예. 지금도 구하기가 어려운 엔비디아 칩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가져갈 테니까.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놨네요. 대만 전역을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 GPU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대만 TSMC 대만 반도체 생산시설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별 게 없다고 했지만 독자 의견이 딱 있었지 않습니까? 작업하고 있던 웨이프 같은 거 다 버리고 정상 복귀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최근 데이터 센터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호프 100, HBIC 100 엔비디아의 그래픽 GPU 칩을 TSMC 4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었다.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CSP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샘 울트만이 가장 고민이 컴퓨팅 자원 AI 반도체 칩을 얼마나 확보할 건가 가장 큰 고민이란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GPT-3.5를 여러분들 돌리는데 만 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회사가 만 개니까. 생산 캐파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 AI 반도체가 한국 기업들한테 돌아올 날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못 구한다는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클라우드 등 하이퍼 스케일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CSP들은 호프 100 또는 그 이전 모델 A100을 수천 수만 대 규모의 GPU 서버팜을 운영 중이다. 한국은 한 1000대 정도, 1000개 정도를 돌리는데 이런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들은 수천 수만 개 정도의 그런 AI 칩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네요. 이번에 강진을 통해 가지고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보는 겁니다. 수천 수만 개 정도의 AI 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국내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러분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들은 최근 H100, 호프100, 엔비디아의 최신 작품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삼성 SDS는 1000대 단위를 확보하고 NHN 네이버조의 클라우드는 1000대 이상을 확보했다. 아마 네이버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회사가 가장 많이 확보한 모양이네요. 1000개 이상. 우리가 다른 밴드들보다 3배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들은 한 300개 정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는 아직 엔비디아의 호프 100 이전 모델은 A100과 SK가 한번 소개했죠. 사피온이라는 회사. 설계 반도체 설계에서 사피온에서 만든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이제 규모 차이가 나겠죠. 글로벌 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하고.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엔비디아 H100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호프 100 GPU는 최대 4만 달러를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6개월, 최장 1년을 기다려야 구할 수 있다. 대단하네요. 호프 100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수급이 어려운데 이번 대만 지진까지 겹치면서 IT 기업들의 칩 확보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지난해 최소 45억 달러를 들여서 H100을 15만 대가량 사들인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규모 자금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칩 확보 경쟁이 더 힘들어질 듯하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네요. 그래서 MS하고 오픈 AI가 135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네. 대단한 시대네. 장사가 되니까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여러분들 그 칩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네요. 지코어 코리아. 유럽 기업입니다. 한국의 엔비디아 H100 기반 데이터 센터 개속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주 뭐 여러분들 이 클라우드 업체 보니까 큰 업체는 아니고 상장은 안 된 것 같네요. 201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치된 그런 회사고 재민이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만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고 2014년에 설립된 지코와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콘텐츠 전송, 호스팅, 보안 솔루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뛰어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PPT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겁니다. 구글 제품을 쓰는 거죠. 클라우드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분석 등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고 굉장히 편리하죠. 일정한 비용만 지불합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IaaS, 서버 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이고 PaaS, 데이터베이스 개발 도구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SaaS,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예, 이런 회사들이 해가지고 가장 큰 회사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3대가 있고 한국은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LGU 클라우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내친 김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